뭐가 들었을까요? 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 흔들린다. 자, 뭐가 들었을까? 오! 피라미. 오! 과연? 오! 어? 납자루랑 미러가 잡혔습니다. 납자루랑 미러. 어, 미러예요. 미러. 오, 신기합니다. 여기도 미러가 있네. 여긴 납자루. 어이, 엄청 큰다.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허, 토종 미꾸라지가 잡혔네요. 오, 안돼 안돼 안돼. 나간다 나간다. 일로와. 토종 미꾸라지예요. 오호. 자, 여기 뭐가 들었을까? 으차. 오! 야, 요런 발목까지 오는 개울에도 피라미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야, 피라미.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일단 미꾸라지, 토종 미꾸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 여기 얼룩동사리가 이렇게 있네요. 어, 배가 빵빵하다. 뭐 많이 먹었나 봐요. 어, 미꾸라지. 이야. 아, 여기 한번 쑤셔보도록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오, 미꾸라지 또 났어요. 오, 미꾸라지. 야, 토종 미꾸라지네. 어, 여기 수초 한번 쑤셔볼까? 과연? 우와! 미꾸라지가 몇 마리야? 우와, 대박 많이 잡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이야. 우와. 우와. 와, 뭐가 들었을까? 오, 또 미꾸라지. 자, 뭐가 있을까요? 오, 미꾸라지. 오, 도망가겠다. 오, 잡았다.
오, 미꾸라지 하나. 여기 돌이 있네요. 큰 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진어? 야, 엄청 큰 미꾸라지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크다, 얘도. 오, 도망갔다. 오. 뭐가 들었을까? 우와. 이야. 붕어 새끼들. 미꾸라지. 뭐. 개구리도 잡혔네. 자, 붕어. 일단 붕어 두 마리. 새끼 붕어네요, 새끼 붕어. 새끼 붕어. 오. 자, 미꾸라지. 토종 미꾸라지네. 개구리 저리 가. 토종 미꾸라지. 오, 으잇, 너만 들어와. 기운이는 다시 방생. 오, 와, 오, 물고기 돌아다니는 거 봐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오, 피라미드. 뭐가 들었을까? 오! 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와! 와, 피름이 엄청 많아요. 오! 오! 오, 와, 대형 뚝지도 있네? 이야, 크다, 얘. 우와. 꽤 큰데, 한 10, 34 정도 되네? 뚝지. 이야. 오, 뭐야. 오, 여기 피라미가 엄청 많은데요? 뭐지? 자, 뒤져보겠습니다. 피라미드들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진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와, 미꾸라지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야, 피라미 종류도 굉장했고요. 우리 피라미 친구들부터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십니다. 우리 대형 뚝지도 살려줘야죠. 뚝지 씨 조심히 가세요. 자, 우리 붕어 새끼도. 붕어, 아기 붕어. 야, 이런 거 키우면 딱 좋은데. 자, 조심히가. 여기 피라미. 납자루랑 피라미. 여기 붕어 있다. 붕어야, 조심히가. 뚝지에 제법 많이 걸렸어요. 조심히가. 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납작한 것이 어린 가물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가물치 새끼가 맞나요? 되게 가물치 새끼처럼 생겼어요. 엄청 작아요. 미러 같지도 않고 새끼 가물치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 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